뭐 저는 뭐 그들의 그 의견을 뭐 존중합니다. 예. 사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외국인 코치들을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축구에 대한 철학 또 비전 그리고 또 한국 축구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감독인 제가 직접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직접 나가는 거고요. 또 특히 요즘 현대축구의 핵심은 분업화입니다. 코칭스텝의 어떤 분업화인데 이 코칭스텝을 얼마나 세분화시키고 전문성을 끌어내서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제 몫인데 그거 역시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뭐 많은 외국인 코치들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특히 이제 한국인 코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제가 조율해가면서 앞으로 해나가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출장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.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. 왜냐하면 아직 그게 이제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스페인 쪽하고 포르투갈 쪽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. 그거는 좀 유동적이에요. 지금 뭐 제가 있는 거리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뭐 다 이제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되도록이면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지만은 또 이런 팀과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들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저는 뭐 저번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금 있는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어떻게 하면은 강한 팀, 좋은 팀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제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. 뭐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떤 축구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그 지금 대표팀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예전에 대표팀의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바꿀 수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다만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 팀의 경기력적인 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저는 금방금방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뭐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한국 대표팀만의 규율, 룰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선수들이 한국 팀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정말로 강한 마음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이 짧은 시간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축구 자체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해왔는지도 뭐 저는 충분히 그동안 대표팀 경기를 많이 봐왔고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뭐 물론 이번에 그 축구협회에서 발표한 MIK라는 그 축구 철학이 있는데 또 그거 역시 앞으로 향후 좀 더 긴 시간을 위해서는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우리 팀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뭐 저는 뭐 그들의 그 의견을 뭐 존중합니다. 예. 뭐 축구 선배 후배를 따나가지고 뭐 본인들이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담아서 이제 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이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제가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글쎄요, 뭐 아직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
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표 선수라는 게 정해져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고 열려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위해 한테 메시지 주는 거는 뭐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대표팀의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때 돼서 충분히 메시지 줘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이임생 저 위원장한테 요청한 거고요. 그거는 제가 수락 조건에 제가 넣었습니다.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락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